Hello, viewers! View 오리지널 굿 파트너의 장나라, 남지영, 김준환, 효지훈입니다. 뷰터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뷰터뷰에서는 밸런스 게임과 그건 바로 너! 지목 게임을 해볼 건데요. 저희 넷의 케미 어떨 것 같나요? 자, 그럼 한번 바로 시작해볼까요? Let's go! Let's go! 하나의 세상만 선택할 수 있다면 이 나왔어요. 쌀 없는 세상, 고기 없는 세상. 아, 자. 하나, 둘, 셋! 아, 없는 세상. 어, 갈려왔네요? 아, 세상, 아, 하나의 세상만 선택할 수 있다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냐면 쌀이 없으면 약간 떡 같은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떡볶이랑 떡국, 떡만둣국 이런 거 좀 아, 감사합니다. 아쉬울 것 같아요. 오! 설득시켰습니다. 아, 설득은 은근 잘해. 그럼 저희는 다 고기 없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 근데 왜냐면 그럼 뭐 생선도 있고 회도 있고 그런 거 먹으면 어? 되지 않나. 똑똑해. 괜찮죠? 대안이 있었어. 아, 대안이 있습니다. 저는 전 있어요, 오빠. 전집. 저도 그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바삭바삭 네. 맛있었어요. 요즘 전집들이 거의 튀김처럼 네. 완전 바삭바삭하게 막 과자처럼 해서 주시더라고요, 저는. 네, 맛있었겠다. 그거 진짜 맛있었어요. 먹는 속도요? 압도적으로 제가 많이 먹습니다. 아, 진짜? 아, 왜냐면 네. 저희 쉬는 때마다 네. 제가 계속 막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네, 대사도 있고 챙겨주고 막 이렇게 아~ 많아가지고 걸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하느라고 달래고 네, 네 먹을 그게 없었어서 압도적으로 제가 많이 먹었습니다. 점점 잘하고 있었네요. 아~ 네, 잘 키워가고 있었죠. 좋았어요. 더 나은 동료는 A. 겉옷 벗으니 땀냄새 나는 동료. 뭐야? 털 벗으니 발냄새 나는 더 나은 아~ 동료네요. 하나 둘 셋 전 B. 어? 나만 A네? 어. 왜냐면 신발을 안 벗을 확률이 높죠. 벗을 일은 안 맞으면 나도 그거였어. 네, 벗을 일은 안 신발 벗을 일이 많이 없으니까 겉옷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벗을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단순히 땀냄새 그냥 몸에서 나는 땀냄새와 발냄새를 대결을 시켜봤어요. 제 안에서 아 그럼 땀냄새가 더 아, 땀냄새가 제가 견딜 수 있는 게 더 확률이 높아서 그냥 단순하게 비교했을 땐 A. 더 나은 오피스 환경은 동성 동료가 많은 오피스, 이성 동료가 많은 오피스. 하나, 둘, 셋. 저는 뭐 둘 다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인성 좋은 사람이 많은 오피스. 인성 좋은 사람이 많은 오피스. 아, 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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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사람이 많은 거요. 이성 동료 필요 없고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 많은 오피스가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상황이에요. 네. A. 더 나은 상황. 더 실수로 나은... 직장 상사에게 총 1,000만 원 보내기. 오케이. 실수로 직장 상사에게 그 사람 뒷담화 카톡 보내기. 하나, 둘, 셋. 이건 당연히. 이거는 사과하고 네. 돌려받고 약간 바보 취급을 받아도 뭔가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지만 네. B는 아무리 마무리 없어요. 지으려고 해도 저거 저 담을 수가 없어. 전 평생 갑니다. 회사해야죠, 회사. A는 그 상사분이 받으면 실수인 건 알지만 맞아, 맞아. 귀여운 실수죠. 네, 상대방 측에서 재미로 넘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B는 개인 사정이 많이 힘드셔서 안 돌려주고 어머! 는 일은 없겠죠. 더 나은 회사 관계. 3위가 너무 좋아서 사적으로도 매일 보는 회사. 사막하지만 공과사 확실해서 개인 시간 넉넉한 회사. 결정하셨나요? 네네네. 이거 쉽지 않다. 하나, 둘, 셋! 어! 근데 사실 공과사가 확실한 거가 삭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저는 B를 선택했어요. 진짜 삭막하면? 진짜 삭막해도 회사 진짜 그냥 막 말 안 해요? 약간 그건 아니,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이 안 좋은 거? 그건 이상한 거야. 회사는 일하는 게 거의 주로 되면 좋지 않을까? 아, 워라벨을 확실하게 생겨요. 네. 주말에도 막 주말이요? 그쵸, 매일이니까 월화수목금 일하고 토요 일요일에도 또 회사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아니 매일이니까요. 사적으로도 매일 보는 회사. 설득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저도 어때요 오빠? 그래 네. 저는 A. 사이가 좋다는 거에서 사이가 좋으면 제가 일단 좋아하는 거일 테니까 매일 봐도 재밌을 매일 봐도 것 같다? 좋을 것 같아요. 극중 캐릭터가 극중 캐릭터로 본다면 그런 이거는 B일 것 같은데? 유기는 A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은경은 무슨 B? 은경언님 B. 우지는 A. 우지는 A. 조금 달라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상사는 일 못하고 끊임없이 실수하지만 응? 섬세하고 친절한 상사. 상징적인 업계 아이콘이지만 매번 윽박 지르고 인성 파탄난 상사. 하나 둘 셋. 아, 전 B 할게요. 배울 게 있어서 이직하면 되지 않을까요? 치고 빠진다. 아, 배운 다음에 네. 치고 빠진다. 치고 빠진다. 그냥 저 윽박이랑 인성 파탄 저 글자부터 스트레스 받아. 아, 나랑 똑같네. 응, 저거부터 벌써 스트레스 받아. 인성 파탄은 힘들어요. 맞아요, 네. 견디는 거. 은경이가 윽박 지르진 않으니까. 그 비슷하게. 인성 파탄은 아니니까. 인성 파탄도 아니고. 아, 근데 당하는 입장선 인성 파탄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가요? 유리도 처음에 잠깐. 그치, 유리는 뭔가 스며들었어. 안 돼. 네. 잘 생각해봐요. 유리는 이제 매번 부딪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애정이 생겨서 잠시 잊고 있는데. 그럴 수 있네요. 그렇죠. 그래, 맞네. 네네네네네. 그런 거군요. 네. 당해보지 않은 거군요. 전화한 회식은 장기자랑 준비해. 아. 주량 넘었는데 술 계속 둘 다 진짜. 아, 예의가 A. 무조건 A 전. 하나, 둘, 셋. 저도 A. 저 장기자랑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저 장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전 술을 못 마셔서 그러니까요. 만약에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는 회식이면 전 진짜 약간 퇴사를 꿈꿔야 되는 거. 장기자랑으로 떡볶이요? 어? 맞네. 떡볶이 맛있게 만들기요? 네. 언니? 오, 좋은데? 왜? 그 자리에서 양념 넓은... 미리 안 해오고 있는 재료로. 아, 그럼 그렇게 생각해보면 장기 예. 이보다 더 좋은 장기 있어? 맞아, 회식해. 장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오, 괜찮은데요? 동료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다면 A. 동료에게 바로 알려준다. B. 동료가 스스로 눈칠 때까지 기다린다. 하나, 둘, 잠깐! 이거 좀 어렵네. 잠깐, 친해요 안 친해요? 동료의 배우자. 그냥 동료. 그냥 동료? 직장 동료? 와, 너무 어려운데. 하나, 둘, 셋. B. 갈려버렸어요? 비하다? 저도 비. 저는 비. 아, 저는 이게 A. 은우는 대사에도 있어가지고 유리는 이걸로 딱 알려줘. 고민을 하거든요. 알려드려야 되나 말래야 말. 근데 결국 알려주긴 알려줍니다. 사실 동료는 아니고 상사긴 하지만 은경은 애매해요. 이게 입장이 약간 우진이는 비. 그건 어떠세요? 익명으로 쪽지라도 남기고 가는 거죠. 근데 제가 드라마에서 그거 해봤는데 그것도 잔인해요. 아, 그래요? 지옥에 빠뜨리는 거야. 그럼 누가 알고 있나 이런 그걸 또 나중에 근데 이걸 알고 있는 것도 누구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중으로 이중고가 될까요?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 국민이 더 배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알았을 때 또 막 너무 그러니까요. 막 본인이 힘드실까 봐. 더 최악의 의뢰인은 A. 투머치 토크. 3시간 내내 쉬지 않고 말하는 의뢰인. B. 입꽃딱. 이건 뭐. 질문 10개당 답변 1개 해주는 의뢰인. 자, 하나, 둘, 셋. A. 오빠. 뭐이? 왜요? 너무 힘들지 않아? 진짜 필요한 질문만 딱 하면은 서로 좋지 않을까? 근데 질문 필요하고. 10개당 답변이 하나면은 필요한 질문 10개 했는데 답변 하나만 해주면요? 답을 안 하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물어봤을 때 답을 안 할 때 약간 애매하니까 답변 안 하는구나 하고. 은호가 의외로 차분하다. 뭐 저는 제 대사에 있듯이 그 의뢰인의 말 속에서 아주 반짝이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3시간 내내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의뢰인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해요. 정말 다양해요. 네, 이 에피소드에 나오시는 그 역할의 분들이 겪는 갈등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보시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있는 배우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둘 다 결혼하면 안 되죠? 안 되지만 그 중에 하나를 고른? 그 중에 하나를 나 하라면 굳이! 자, 하나, 둘, 셋! 저만 비인가요? 근데 굳이입니다, 굳이. 굳이. 네. 둘 다 그럴 일 없겠지만 저도 A로 바꿀게요. 도박은 못 끊습니다. 바람은 집에 묶어놔버려. 비는 이제 물질적인 피해까지 몰래 가져다가 재산을 탕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돌이킬 수 없죠. A가 나을 것 같습니다. 도찐이에요. 정말 둘 다 싫어요. 분노 지수는 100점? 10점 만점에 100점. 넘어서는 분노. 네. 천장을 뚫고 지나가요. 은경이가 이렇게 뜨겁다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말하다 진짜 얼굴이 이렇게 검붉어져요. 진짜 쉽지 않은 케이스들이 저희 드라마에 많이 있어요. 맞아요.
유리로 따지면은 뭐 만점, 10점 만점에 만점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첫인상이 제일 인상 깊었던 사람은 하나, 둘. 작대기 두 개였으면 좋겠다. 셋! 전 준한 선배님. 언니는 저는... 선배님도 지훈 오빠 최다 득표자. 너무 하얘서. 정말 피부가 저 같은 이유로 저는 사실 두 개 있으면은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니 저희 드라마 남자 배우분들은 왜 이렇게 백옥같이 하얘신 거죠 도대체? 지훈 씨가 진짜 뽀얀 애기 피부처럼 찹쌀떡 하얘. 네, 찹쌀떡처럼. 찹쌀떡. 저는 나라는 말인데 전 어렸을 때 구슬동자 그 만화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저 문만한 줄 알아요. 저 나라누나 만났을 때 너무 그 구슬동자 캐릭터 같은 거예요. 누나가 동글동글해서 되게 귀여운 캐릭터였어요. 눈도 되게 크고 되게 동글동글한 캐릭터였는데 너무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구슬동자 느낌이 귀엽게 되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제 내가 집에 가서 구슬동자로 검색해 보고 나서 그 다음 현장에서 이제 은호야 아니면은 헤이 저기 하라지 과연 뭐였지. 자, 다음 질문! 촬영장 분위기 메이커는? 자, 하나, 둘, 셋! 저요? 저요? 응! 남배우! 저 분위기 메이커였네요? 늘 웃고 있으니까 맞아. 뭔가 들어오면 밝은 기운이 확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근데 막 재밌게 하려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시원하게 웃으면서 제 할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서 현장의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 다들 너무 좋아하시고 감사합니다. 같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피곤하게 다 같이 모였는데 지연이 싹 들어오면 이제 뭔가 파이팅이 되는 맞아요, 하루가 맞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맞았다. 완전 이거? 아유 진짜 어렵다. 야 이거는 오피스룩 스타일링 센스가 가장 좋은 캐릭터는 사실 저희가 네 명 다 완전 다 딱 다르잖아요. 이거 취향에 하나 둘 셋 우진. 아니 센스도 우진해. 좋은데 이 오피스룩 스타일링으로 가장 수고하는 쓰리피스 수트를 이제 입고 나오시기 때문에 수트는 쓰리피스죠. 그 더울 때. 네 진짜 저희가 약간 선선할 때 시작해서 지금 여름을 향해 가고 있는데 따뜻하고 좋습니다. 네. 등에서 약간 네, 이렇게 열이 올라오는 거지. 괜찮습니다. 무엇을 위해서라도 더위쯤에. 배우가 되지 않았다면 변호사 직업을 가졌을 것 같은 사람은 하나 둘 셋. 아 저요? 뭔가 그 차분함이 잘 어울리실 것 같다고 생각하신 거 아닐까요? 뭔가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은. 근데 제가 법 쪽의 역할을 진짜 많이 하긴 했어요. 변호사, 검사, 판사도 한 적 있고. 드라마 굿파트너에서 제일 굿파트너에 빠져들 것 같은 사람은? 하나, 둘, 셋! 얍! 여기 보고 계신 뷰 시청자 여러분이죠. 맞지요? 예. 그건 바로 너. 그건 바로 너. 이렇게 굿파트너 뷰터뷰를 해봤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아,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약간. 그리고 밸런스 게임 진짜 어려운데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캠이 정말 귀엽지 않나요? 뷰 오리지널 굿파트너에서 더더욱 완벽한 팀워크가 쭉 이어지니까요.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휴먼 법정 드라마 뷰 오리지널 굿파트너 See you on Vue!